아버지 잘 다녀와. 뭐냐? 복실아, 안 그래도 너한테 가려던 참이야. 정은 오빠랑 아줌마 아침에 어디 갔다 오셨어? 정태 오빠 보고 온 거 아니야? 갔는데 못 봤대. 어디 있는 줄 알아? 어딘데요? 순영 언니 집에 있었는데 어젯밤에 나가버렸대. 뭐? 꼭 붙잡고 있었어야지. 그냥 내보내면 어떡해. 우설아 씨. 너 꼼짝 말고 전화 좀 기다려봐. 작은 오빠가 또 전화 올지 모르잖아. 어서 들어가. 왜 또 왔어요? 제가 집에 일이 있어서 못 나간다고 했잖아요. 오세라 씨는 우리 럭키계 가수입니다. 난 내 가수들 개인사까지 다 알아야 돼요. 내가 다 관리도 해줘야 되고요. 무슨 일입니까?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줄게요. 말씀은 고맙지만 사장님이 도울 수 있는 일 아니에요. 아주 안 나올 생각은 아니죠? 난 오세라 씨 포기 안 합니다. 난 신인 가수가 필요해요. 그게 오세라 씨 당신인데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순 없어요. 알겠어요?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. 결정해서 말씀드릴게요. 홍 대장님. 이 동네엔 무슨 일이세요? 아, 우리 신인 가수 오세라 씨 좀 보려고요. 요즘 집안일 때문에 계속 출근을 못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왔어요. 그렇게 개인적인 사정까지 다 알아야 하는 겁니까? 우리 럭키객 소속 가수인데 당연히 그래야죠. 게다가 오세라 씨는 제가 눈여겨보고 반드시 키우려는 친구인데요.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하던가요?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와주겠다는데도 말을 안 하네요. 근데 한 계장님을 이 동네에서 자주 보네요? 외근 나가는 길입니다. 그럼. 무종은 실로 나한테 화났나?